오늘도 평화로운 뚱순애입니다. 오늘은 뚱이, 앵도 함께 형아 손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역시 코둥이들 투샷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형아 집사는 평소 이렇게 한 손 위에 두 앵이들을 너무 올려보고 싶어 했지만 앵도의 거부로 손을 물리는 게 무서웠던 형아는 계속 못하고 있다가 몇 번의 시도 끝에 성공하게 됐답니다. 앵두의 핸들링 요령을 습득하게 된 형아예요. 물다가 얼떨결에 올라가게 돼서 어리둥절한 앵두. 물려고 하면 앞으로 쫙 밀면 아 올라가. 야 아라고 안 하고 이게 물리는 순간 샥 밀어버리면 올라온다. 세게 안 밀고. 누나님이 뚱이만큼 이렇게 양치지 못해. 나 아파. 근데 아프긴 아파. 아픈데 뚱이는 하면 완전히 살갗이 찢어지도록 보잖아. 근데 뚱이 한 번 아프면 나중에 좀 안 아파거든. 근데 얘는 계속 아파. 근데 살갗이 뚫리진 않잖아. 뚱이는 살갗이 뚫려버려. 깜짝이야. 형아가 방으로 들어간 뒤 국수 간식이 먹고 싶었는지 봉지채 들고 오는 뚱인데요. 앵두도 국수 간식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슬쩍 뚱이 뒤를 따라옵니다. 국수를 내려놓고 갑자기 다른 곳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뚱인데요. 네, 놀다가 스스로 응가하러 가는 기특한 뚱이입니다. 똥 쌌어. 잘했어. 아유 착해 뚱이. 형아가 부르니까 손살같이 달려가는 뚱이. 그런 뚱이를 빠르게 쫓아가는 앵두가 너무 귀엽고 웃기네요. 뚱이는 좁은 틈만 보이면 속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한가 봐요. 그 동그란 눈으로 들여다보고 부리로 두드리고 후벼파고 물어뜯고 뚱이의 호기심 덕분에 벽지와 몰딩, 가구들이 점점 상처투성이가 돼가고 있답니다. 저리 똥꼬발랄 뚱이 옆에서 늘 조용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앵두. 정말 누구랑 비교되죠? 예쁜 앵두를 보고 있는 와중에 들리는 저 부산하고 산만한 발소리 들리시나요? 뚱이는 도대체 뭘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걸까요? 네, 침대에 올라갈 위치를 찾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침대에 올라온 이유는 저 틈새에 들어가기 위함인 것 같네요. 뚱이 따라하려다 저랑 눈이 마주치자 바로 멈춰버리는 앵두. 개구쟁이 특기죠. 평범한 길 놔두고 굳이 험한 길로 다니는. 다시 도전하나요? 는 아니고 또 다른 장난거리를 찾은 모양입니다. 에휴, 거긴 또 왜 들어가는지. 뚱아, 여기 뭐해? 이불 속에 들어가지 마. 침대에서 내려놨더니 기어이 다시 올라가는 뚱이. 올라가는 기술도 엄청 좋네요. 뭘 하려고 다시 올라갔나 했더니 아까 실패했던 놀이를 다시 하려는 모양입니다. 참, 저게 뭐라고 저리 열심히 하는지. 저희 뚱이 혼자서 너무나도 잘 놀죠? 끝까지 가는지 빠르게 볼게요. 뚱이는 저렇게 낑겨서 어렵게 돌아다니는 게 재밌나 봐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뚱이의 정신세계입니다. 그래도 끈기는 있는 뚱이 끝까지 도착할 것 같죠? 똥꼬발랄 개구쟁이 뚱이의 모습 재밌게 보셨나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가려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누르고 가라고. 안녕!